테이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총 10발자국. 우리는 이제 그 9번째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한다. 먹고, 자고, 싸우고, 화해하고, 놀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 가족. 하지만 프로게이머들에게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오늘 그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013년 LCK 서머 우승을 시작으로 LCK, MSI, 월드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세계 최강자의 자리에 오른 SKT T1. 이 뛰어난 성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선수들과 LCK 경기를 지켜본 한 남자를 찾았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선수들이 성격도 다 좋고 서로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친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서먹서먹하고 서로 성격적으로 안 맞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성적이 나오고 뭔가 이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짜 친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SKT 선수들은 다 보면은 다 그런 점에서 팀워크도 맞고 서로 친한 것 같고 아무래도 코치진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게임 내적인 뱀픽이나 그런 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김정경 코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연애도 안 하고 그냥 게임에만 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도 많으세요. 술 먹다가도 개인 방송 계속 애들 계속 챙기고 뭐 휴가도 없고 거의 사실상 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선수들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개인의 피지컬과 팀워크가 모두 좋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최강팀의 호칭.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의 팀워크는 어떨까? 우리는 직접 선수들을 찾아가 팀워크에 대해 물어보았다. T1 팀만의 약간 분위기 특징? 뭐 이런 거 있다면? 나이에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무슨 소리야?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저희 팀에 약간 98 친구들이 약간 좀 그래요. 하늘이랑 성부랑 왕호가 조금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장난을 좋아하는? 네, 장난을 되게 좋아해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98 친구들이 좀 그렇죠. 저는 저희 보디오 형들이 분위기 메이커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놀아주면서 장난도 많이 치시고 근데 너무 사회적 그런 것 같지 않냐? 그랬나? 너무 굳어서 얘기했잖아. 좀 무서워. 무섭다 얘기해 근데. 아 정말 좋으신 형들. 팀워크가 좋기 때문일까? 분위기 메이커를 묻는 하나의 질문에도 여러 선수들이 물망에 올랐다. 그렇다면 우리 페이커는 과연 어떤 선수와 케미가 좋다고 생각할까? 확실히 좀 요즘에 하늘이가 컨셉이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거는 방송용이 아니라서 조금 약간 좀 위험한 말을 많이 하는데 뭔가 드립 같은 거 같죠? 네. 되게 좀 잘하는 것 같아. 원래 좀 근데 하늘이가 CJ부터 소문이 자자 했는데 확실히 뭔가 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뭔가 약간 팀 내 실세라는 그런 게 있던데. 자신과 케미가 가장 잘 맞는 선수로 같은 미드라이너인 스카이 선수를 꼽은 페이커. 그도 역시 짝사랑은 피해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T1의 다른 팀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우리는 더욱 정확한 조사를 위해 선수들을 상대로 인기 투표를 실시했다. 나 아니냐? 나? 안 돼, 나 아무리 아니야. 너는 빵이야, 그냥. 아니 와, 내가 1등일 수밖에 없어. 다 1등이야. 막말로. 저는 빠른 걸 코치님의 아 좋았어. 마음속의 코치님. 좋았어 좋았어. 투표하겠습니다. 하늘아. 저 감독님이에요. 하늘아 감독. 감독. 아 좋았어 함재 씨. 네?
아니 솔직히 이거 만약 제 딸이라면 결혼하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와 진짜 저거 솔직히 그나마 맞아. 방송에도 정확히 저런 거 있어. 아 근데 진짜 없어. 그럼 본인은 괜찮아? 아니, 본인은? 형, 본인은 없는 거 같진 않아. 그나마 나 아니야? 그나마 나지. 그나마 나지. 어 예 모자는 저는 괜찮죠. 나만 나지. 솔직히 전 진짜 좋아하는 거 진짜 개 싫어했는데 저거 되게 호칭해서 그럼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분위기 메이커 쪽. 분위기 메이커뿐만 아니라 분위기 메이커뿐만 아니라 제가 이 팀의 주축입니다. 아니 이거 자기 투표 가능해? 와 진짜 카메라 보라고. 저 제 가방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 잘못 붙였네. 잘못 붙였네. 이 친구가 네. 제일 괜찮습니다. 이 친구가 쓰레기. 혼자 빨간색인 거지. 남들 다 어? 파란색 초록색. 어? 저 코치님. 저 사진 찍으러 가는 거죠? 코치님한테 잘 보여요. 투표 결과는 놀라웠다. 앞선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어떤 선수도 몰표를 받지 않고 골고루 표를 나눠 가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이좋은 이들이 서로를 견제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혹시 내가 받을 만했다 그렇죠. 긴장면 있으신가요? 아, 오늘은 솔직히 저는 1경기는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어? 네. 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2경기도 나름 질량 1등 했는데 안 주셔서 네, 솔직히 2경기는 안 주시는 거는 뭐 저는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뭐 다른 선수들 네. 표정이 좀 되게 약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표정이지 좀 네. SKT T1 선수들에게 승리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일까. 그들은 MVP 포인트에 더 집착하며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누가 MVP인데? 바라실게요. 몰라. 미드 예비. 폴리. 네? 폴리. 네? 미드 예비. 아 나이스. 와 진짜 그다음으로 해놓고 봤네. 진짜 그다음으로 해놓고 봤네. 진짜. 와 진짜. 게임을 재밌게 만든 MVP. 게임을 재밌게 만든 MVP. 아니에요.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 주세요. 문 열어 주세요. 확실히 이번 시즌에 MVP 뭐 계속해서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다른 팀원들이 좀 의식은 안 하나요? 아 솔직히 저희 팀이 이제 승리보다는 MVP를 욕심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준식이가 네. 막 마우스 던지고 그랬는데. 오. 예. 그 1경기 MVP 선정되고. 예. 네. 네. 솔직히 근데 오늘은 좀 제가 받을만. 했던 것 같아요. 예. 경기 내외적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보이는 이들이지만 팀 내에서도 최고가 되기 위해 양보 없는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 그들이 최고로 성장한 건지 모른다. 완전한 페이커를 찾아내기 위해 달려온 아홉 발자국. 그 마지막 한 발까지 우리의 분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